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 국적 선사 HMM의 선박 발주 및 한국 조선소의 수주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영상에서 HMM의 발주 예정인 컨테이너 운반선에 대하여 전하여 드린 것에 대한 발주 공시가 금일 있었습니다. HMM 선박 발주 배경에 대하여는 2월 11일 영상을 참조하세요. HMM이 발주한 선박의 총척수는 9척입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과 HJ중공업입니다. 첫째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7척입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 선사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나 시장에서는 HMM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428만 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8억 6,999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1조 1,100억 원 규모의 수주입니다. 이번 선박 수주에 적용된 환율은 1274.6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26.1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2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3년 2월 14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9,000 TEU급이며 선박의 사양은 길이 274m, 선폭 45.6m, 높이 24.8m입니다. 지난 1월 31일 현대삼호중공업은 프랑스 선사 CMACGM으로부터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만 3,000 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12척을 수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기존 선박 연료보다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의 선가 수준을 살펴보면 9,000 TEU급 일반 연료 사용 컨테이너선의 선가 수준은 1억 800만 달러로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선가 1억 2,400만 달러와는 1,600만 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HJ중공업의 수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HJ중공업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2척입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나 시장에서는 HMM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메탄올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425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2억 4,8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선박 수주에 적용된 환율은 1,274.6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8.5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4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3년 2월 14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9,000 TEU급입니다. HMM은 작년 비전 발표 이후에 친환경 선박의 도입을 위한 발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을 발주함으로 향후에 유럽과 미주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00 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은 중형 조선소에서 수주하는 것이 선가 경쟁력에서 대형 조선소보다는 우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형 선박의 수주에 있어 한국의 중형 조선소들이 큰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